안녕하세요. 낙엽에서 유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포토샵 CC 2017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니터에 컬러 프로파일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토샵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포토샵 초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전반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내일부터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면 환영 메시지와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창이 뜨는데요. 하지만 이런 창이 뜨게 되면 작업을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죠? 그럼 이 창을 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에디트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시스로 프리퍼런시스를 선택해 줍니다. 프리퍼런시스를 선택하면 제너럴이라고 있죠? 제너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팝업 창이 뜨죠? 여기를 보면은 Show Start Workspace When No Document Are Open. 포토샵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트 창을 띄우겠다. 얘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창이 뜨지 않아요. Show Messages라고 또 있죠. 이것도 체크를 제거해 줍니다. 이 설정을 했으면 OK를 한번 누르고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 볼까요? 일단 OK를 누르겠습니다. 포토샵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우측 꼭대기에 있는 클로즈 X를 누르면 포토샵이 닫히겠죠? 네, 포토샵이 닫혔습니다. 포토샵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일단 무시하고요. 포토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창이 뜨나 볼까요? 어때요? 스타트 창이 뜨지 않고 곧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갔죠? 저 지금 보니까 포토샵의 창이 라이브러리 때문에 이만큼 공간이 줄어들어 있어요. 작업하기 불편하죠? 라이브러리는 조금 이따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이렇게 떠서 불편하다? 그러면 윈도우를 눌러서요. 라이브러리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서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제 포토샵에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눌러서 드롭다운 메뉴가 뜨면 프리퍼런시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프리퍼런시스 팝업 창이 떴네요. 옵션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오토 업데이트 오픈 다큐멘트, Show Start Workspace When No Document Are Open, Show Recent Files Workspace When Opening While, Use Legacy New Document Interface, Show Messages, 그리고 Deep When Done, Export Clipboard, Resize Image During Place, Erase Create Smart Object When Placing, Skip Transform When Placing 하고 나와있죠. 이 옵션들이 나오기 전에 위에는 Color Picker 해서 Adobe 하고 나와있죠. 윈도우와 Adobe 두 개가 있습니다. Color Picker는 포토샵에서 Adobe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HD Color Picker 해가지고 Hue Strip과 Hue Strip Medium, Hue Strip Large, Hue Fill, Hue Fill, Hue Fill Medium, Hue Fill Lar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인터폴레이션에는 Bicubic Automatic 이게 선택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항목들에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Show start workspace when no document are open. 체크박스에 체크를 제거했죠. Show recent files workspace when opening a file. 자, 여기도 체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show 메시지에도 체크를 제거했고요. 여긴 기본적으로 전부 체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Before, When, Done에도 체크박스에 체크가 제거가 됐고요. Export Clipboard, Resize Image During Place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Skip Transform When Placing 체크가 제거되어 있어요. 자, General 설정이 이렇게 됐으면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요. 인터페이스에는 특별히 설정할 것이 없네요. 컬러를 설정하고 싶으면 컬러 테마가 있죠. Appearance와 Text Option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Appearance에는 컬러 테마. 자, 이 컬러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컬러를 지정해 줄수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 스크린을 갖다가 어떤 색, 어떤 컬러를 쓸 거냐. 여러 가지 여기서 컬러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보더는 어떤 걸쓸 건지, 드롭 섀도우.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풀 스크린 위드 메뉴. 우리가 여기에 이 설정되어 있는 메뉴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사람의 눈을 피곤하지 않도록 기본 설정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요. 풀 스크린 아트보드. 자, 전부 디폴트로 놓고요.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UI 랭귀지 하고 나왔죠. 즉 언어를 어떤 걸쓸 것이냐. 요건 영문판이라서 English에 UK라고만 나와 있네요. 영문판과 한글판을 동시에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 이곳에 English UK와 Korean 한국어가 동시에 나오겠죠. UI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스몰 그대로 놓는 것이 나을 겁니다. UI 스케일링도 오토로 놓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도 특별히 여기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우리가 작업 영역 공간, 워크스페이스 에어리어를 관리해 주는 항목이죠. 여기에는 옵션스와 컨덴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정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뭐가 있는지. 옵션스에는 오토 콜랩스 아이코닉 패널스가 있고요. 오토 쇼우 히든 패널스, 오픈 다큐멘츠 에스 탭스, 이너블 플로팅 다큐멘트 위드 다킹, 라지 탭스 이렇게 있습니다. 콘덴스트에는 이너블 내로우 옵션스 바 이렇게 있네요. 다음, 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죠? 옵션스 하나가 있는데요. 자, 옵션스에는 쇼우 툴팁. 이것은 툴팁을 보여주는 거죠? 즉, 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가 어디에 갔을 때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죠. Enable Gestures, Use Shift Key for Tool Switch, 그리고 Over Scroll, Enable Click Planning, Use Legacy Healing Algorithm for the Healing Brush. 영어가 길게 나와 있네요. Double Click Layer Mask Launch Select and Mask Workspace. Very Round Brush Hardness Based on HUD Vertical Movement. Snap Vector Tools and Transforms to Pixel Grid. 그리고 우측에는 Zoom with Scroll Wheel이 있고요. Automated Zoom. Zoom resizes windows. Zoom clicked point to center. 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크가 안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건네 가지 항목입니다. 포토샵에서 마우스 휠이 동작하게 하려면 오버 스크롤에 체크가 되고 줌 위드 스크롤 휠, 줌 리사이즈스 윈도우 줌 클릭드 포인트 투 센터. 요 항목들이 체크가 되어야만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편리해요.
마우스 휠도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클릭하면 센터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토샵 환경 설정이 긴 관계로 시간상 첫 번째 환경 설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환경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